안녕하세요. 왓썹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한니발님의 우리 학교 괴담 듣고 계십니다. 자, 프롤로그와 1부는 재밌게 들으셨나요? 자, 이제 2부를 듣기 전인데, 제가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자, 이야기 중반에 2학년 1반, 2학년 4반 교실이 나오는데, 이는 원래의 설정상 1학년 1반과 1학년 6반이 맞다는 점,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먼저 사족을 달게 됐습니다. 박순우가 아닌 박운수라는 점 제가 프롤로그 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2학년으로 나오는 것도 원래 이 친구들이 아직 봄방학이 되기 전이라 1학년 1반, 1학년 6반, 그러니까 1학년이어야 되는데 실수로 2학년으로 잘못 표기된 점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의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들으시면서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우가 아닌 박운수라는 점, 자, 2학년이 아닌 1학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 괴담 2부.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걸어갔고 어느새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해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학교 정문은 세 개의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다른 학교라면 경비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이 시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리겠지만 우리 학교는 인구가 거의 없는 촌에 있을 뿐 더러 반도 몇개 되지 않아 그러한 시스템은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물쇠 세 개로 학교 문을 잠그어 놓았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았다. 웬만한 자물쇠 정도는 간단하게 따버리는 강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겁많은 녀석을 굳이 데리고 온 이유도 이 자물쇠 때문이었다. 우리들은 자연스레 문에서 벗어났고 강호는 앞으로 나가 가방을 열어 도구를 꺼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도구가 아니라 자물쇠를 열어줄 열쇠였다. 우리들 모두 놀란 표정으로 강호를 바라보자 강호도 등 뒤의 시선을 느꼈는지 웃으며 말했다. 저번에 행정실에서 복사해둔 정문 열쇠를 훔쳤어. 행정실 문이 열려있더라고. 강호가 말을 마치자 상진이가 대견하다는 듯이 강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자식, 겁만 많은 줄 알았는데 할줄 아는 게 있는지 몰랐네. 대단한데? 녀석이 말을 마친과 동시에 세 개의 자물쇠가 모두 열렸다. 우리는 후레쉬의 강도를 한 단계 높인 뒤 학교에 들어갔다. 학교는 어둠 그 자체였다. 장난삼아 후레쉬를 모두 꺼보았는데 정말로 바로 앞에 있는 친구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따라 달빛도 구름에 가려져 우리를 비춰주지 못했다. 우리는 다시 후레쉬를 켰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무서움을 떨쳐내려 일부러 큰 소리로 대화하며 모두 2학년 1반 교실로 가 책상 두 개를 붙이고 그 주변에 둘러앉았다. 그리고 나선 상진이가 영환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준비는 해왔겠지? 당연하지. 영환이가 가방을 열어 마치 회사에서나 볼 듯한 보고서를 꺼내들었고 우리는 모두 그 보고서를 돌려 읽었다. 이 보고서를 읽는 동안 영환이는 또 다른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애써 무시한 채 보고서에 집중했다. 학교 괴담 피해자 강혜진, 임영진, 박순우 가해자 모름 또는 자살 흉기 카터칼 외에 발견하지 못함 사건 내용
2015년 12월 2일 경찰이 강혜진의 실종 신고를 접수. 지난 10년간 쓴 적이 없는 3층 생물실에서 강혜진의 피 대량 발견.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 추정. 시체는 찾지 못함. 2015년 12월 6일 경찰이 이명진의 실종 신고 접수. 생물실에서 이명진의 시체 발견. 손목을 그어 자살.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 2015년 12월 10일 이명진과 똑같은 레퍼토리로 박순호 자살. 사건 이후 많은 학생들이 생물실 근처에서 빙이나 발작 등 이상 행동을 보임. 생물실 주변에서 귀신 목격담 다수 발생. 의문점 첫 번째, 강혜진 사건 시체 미발견. 강혜진과 이명진 사건 흉기 미발견. 박순우가 사용한 도구는 커터칼. 두 번째, 조사 과정에서 이명진과 박순우가 강혜진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이 드러남. 특히 생물실이 폭행에 주무대였다는 것이 드러남. 세 번째, 조사 과정에서 생물실 열쇠가 사라진 점을 발견.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음. 현재 2016년 3월 8일 개학 하루 전 철준, 상진, 강호, 영환이 학교에 떠도는 괴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임. 보고서는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해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우리가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다시 녀석에게 보고서를 돌려주자 이번엔 우리가 보고서를 보는 동안 그려놓은 학교의 약도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을 보며 우리가 숙지해야 할 것들을 설명해 주었다. 자, 보고서에 사건이 일어난 무대는 세 사건 모두 생물실이야. 한 건은 실종 처리지만 거의 죽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좌살 혹은 타살로 추정. 두 사건은 자살로 결론. 하지만 앞에 두 사건은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어. 내가 한번 찾아보려고 생물실에 가긴 했는데 지금은 키가 없어서 도저히 생물실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생물실로 들어갈 열쇠를 찾아야 돼. 강호한테 저번에 부탁해봤는데 생물실 자물쇠는 이 녀석도 못 따더라고. 영환이의 말에 상진이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강호를 째려보았고 강호는 침묵을 지킨 채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영환이는 이 둘의 실랑이에 관심도 두지 않았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나갔다. 만약 생물실 열쇠를 찾았다. 그러면 이제 생물실로 들어가서 뭔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들을 조사하는 거야. 물론 우리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는 게 무리인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래도 재밌는 경험이잖아. 안 그래? 설명을 다 들었을 때 나는 무언가 무서운 진실을 깨달았고 벌벌 떨며 영환이에게 말을 걸었다. 야, 잠깐만. 생물실 열쇠가 없다고? 어, 박순우가 좌살한 뒤에 사라졌어. 그러면 우리가 학교 밖에서 본 건 뭐야? 분명히 생물실이었잖아. 그런데 생물실 열쇠가 없다고? 그러면 생물실에 있던 그림자가 관리인일 거라는 가설은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모두들 몸이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생물실은 잠겨있고 키도 없다. 하지만 안에 누군가가 있다. 그 누구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딱히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한 것 같았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상진이 녀석이 두려움과 자신감이 섞인 목소리로 한동안 이어져온 침묵을 깼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그림자의 정체를 알아내면 되는 거야. 일어나자. 그렇게 상진이가 말을 마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고 2인 1조로 나뉘어
생물실 열쇠를 찾기 위해 학교를 조사해보기로 했다. 나와 강호는 2학년 4반을, 상진이와 영환이는 2학년 1반을 조사하기로 했다. 헤어지기 직전에 상진이가 가방에서 집에서 싸온 김밥을 몇 줄 꺼내 나누어주며 말했다. 진짜 귀신들 나오면 배 많이 고플 테니까 귀신들한테 그거라도 줘. 나와 강호는 상진이의 농담을 무시한 채 이명진이 다녔던 2학년 4반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5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도대체 해가 밝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와 강호는 캄캄한 어둠길을 후레쉬 빛에 의지한 채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가 2학년 4반에 도착했다. 자살 이후로 2학년 4반에 이명진의 자리는 항상 비어있었다. 나는 이명진이 앉았던 자리를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 내가 책상 서랍과 씨름하던 사이 강호는 이명진이 썼던 사물함에 걸려있던 자물쇠를 열어버리고 사물함을 뒤지고 있었다. 나는 녀석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강호야, 뭐 좀 건진 거 있냐? 책상 서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며 녀석의 등을 두드린 순간 녀석이 휙 돌면서 나에게 엄지손가락을 청 내밀더니 다시 하던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니 아직 남아있던 교과서와 노트, 파일들을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는 중이었다. 뭐하냐? 아니, 혹시 파일이나 노트 속에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게 나올 수도 있잖아. 어? 강호가 말을 마치자마자 파일 속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나는 이게 뭐냐며 수첩을 집어들고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 나는 나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다. 이 수첩은 형진이가 쓰던 일기장이었다. 그렇게 기쁨에 겨워할 때 갑자기 고막이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영환이와 상진이가 있는 2학년 1반 방향인 듯 했다. 이런 미친, 뭐야? 욕설을 내뱉으며 나와 강호는 재빠르게 2학년 4반을 빠져나왔다. 그 와중에도 나는 손에 꼭 쥔 일기장을 놓지 않았다. 2학년 4반을 나오자 저 멀리서 2학년 1반 문 앞에 상진이가 엎어진 채로 손을 내저으며 뭐라 뭐라 비명을 내지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급히 상진이에게 달려가다가 강호가 내민 팔에 맞아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다. 나는 얼굴을 정면으로 바닥에 박아버렸다. 이 엄청난 고통을 뒤로한 채 강호를 노려보았는데 무언가 이상했다. 녀석의 얼굴은 지금까지 겁에 질려있던 수많은 상황 때와는 비교도 안 되도록 파랗게 질려있었다. 나는 이게 뭔 일인지 의아해하며 무의식적으로 상진이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상진이가 처한 상황을 알았을 때 나도 강호처럼 새파랗게 질릴 수밖에 없었다. 절규하는 상진이 앞에서 영환이가 손잡이 부분이 신문지로 쌓인 피 묻은 칼을 든 채 괴기한 웃음을 지으며 상진이에게 점점 다가서고 있었다.